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공감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리학의 역설의 저자인 강현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현식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흔히 뭐 칭찬과 긍정은 상대를 굉장히 용기를 주고 뭔가 태도를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역설적인 역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해 나가고 인정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자녀들에게 많이 하죠.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한 건데 너는 왜 그러냐 하고 또 배우자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이때도 이 어떤 칭찬이나 긍정의 말도 독이 될 수 있듯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데 그거를 또 잘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힘들어할 때 조금 더 잘하고 정신 차리라고 네, 좀 비판, 비난, 잔소리, 쓴소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의도는 상대방이 상처를 받기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잘 되라고 하는 건데도 근데 결과적으로 그 잔소리, 비난, 쓴소리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센터에 있다 보면은 가장 많이 부모님들이 억울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우리 애가 잘 되라고 했습니다. 그럼 잘 되라고 어떻게 한 거냐? 아이를 좀 때린 거예요. 아이한테 좀 화를 낸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는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가 아니라 내가 요 녀석 좀 따끔하게 정신 차리게 해야겠다라는 의도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러면서 충분히 말도 했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왜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왜 나한테 그렇게 맞아요. 폭력을 썼냐? 맞아요. 왜 내 인격을 그렇게 무시했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 친구들이 부모님의 폭력이나 부모님의 비난 때문에 자신의 성인기 이후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 애 저렇게 힘들라고 차라리 내 의도가 그거였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럽니까? 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고 오히려 요즘에는 왜 집에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있는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있으면 이 부모님들의 마음은 굉장히 많이 무너지죠. 그러면 이 비난이나 비판, 쓴소리, 잔소리 대신에 어떤 얘기를 해야 이 효과를 볼까요? 사실 뭐 비난, 잔소리, 쓴소리 그 의도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는 분명히 확실하긴 한데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은 누구나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실수를 했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네가 성적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네가 어떤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온 것 같니? 혹은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들이 부하직원 봤을 때 부하직원 성과가 안 좋다. 그러면 욕부터 하는 게 아니라 질책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나 요즘 무슨 일이 있냐? 직장에서 네네. 이렇게 네네. 좀 성과도 안 좋고 하는데 좀 어떠냐? 라고 하면서 충분하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조언이나 혹은 방법들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괜찮다라고 말해주시는 겁니다. 괜찮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선생님 괜찮다라고 말을 하라니요? 괜찮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이가 공부를 못했는데 부모가 야 괜찮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라 하면 선생님 그랬다가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더 안 하면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아 부모님이 만족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네. 아이가 부모님의 괜찮아 이야기를 듣고 네. 아, 진짜 내가 요 정도면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는 네. 그렇게 사회성이 떨어지는 친구는 그래요? 네. 그럼 친구는? 네. 그 친구는 그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잘하고 싶어해요. 그래요? 괜찮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아니 난 괜찮지 않은데 나도 열심히 할 거야. 아.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청개구리 심보가 네. 여기에서도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혹시 내가 괜찮다고 하면 얘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까? 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더 잘하고 더 성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안주하려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실패한 게 아 그래
내가 비난받지 않는구나. 이게 괜찮답니다. 잘했어가 아닙니다. 네. 너 여기까지 했구나. 너 굿. 아주 잘했어. 넌 여기까지만 해야 돼. 넌 공부 더 잘하면 안 되고 넌 돈 더 많이 벌면 안 되고 여기까지만 해야 돼가 아니라 네. 야, 실패해도 괜찮고 공부 못해도 그럴 수 있어. 이 괜찮다라는 말을 해주시면 누구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열심히 극복하고 싶어합니다. 그럼 이런 저의 이제 경험담인데요.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우리 고장의 유명한 뭐 유적지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의도에서만 살다 보니까 얘는 우리 고장이 딱 여의도예요. 서울이 아니라. 네. 그 뭐 정답은 뭐 경복궁 뭐 이런 거 써야 되는 건데 얘는 63빌딩을 썼어요. 당연히 선생님이 이렇게 거서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답안을 보면서 아 이건 좀 너무했다. 나중에 63빌딩이 또 경복궁이나 창경궁처럼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반을 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80점을 맞았다고 하면 85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선생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엄마가 이렇게 반기를 드는 건 어때요? 그럼 아이한테 도움이 됐을까요? 저는 아이에게 네.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학교나 혹은 이제 성인들은 직장에서는 네.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아이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정답에 맞냐 안 맞냐지만 부모님이 지금 이제 아나운서님이 그때 하신 거는 네. 객관적인 것보다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네. 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시간이 지나서 한 100년, 200년 지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내 생각이 괜찮을 수 있구나.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는 것처럼 아이는 받아들였을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어하는 거에 약간의 제가 힘듦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뭐 그러니까 무조건 괜찮다는 아니지만 그게 왜 괜찮은지 네 그런 설명을 함께 해주면 그렇죠. 네, 더 잘하고 싶다. 다음에는 정말 진정으로 칭찬을 받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네. 아 그다음에 제가 좀 이 책에서 보니까 그 우리 둘, 셋 중에 한 명만 어디 잠깐 가도 뒷담화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안 가야 돼요. 자리를 뜨지 말아야 되는데 이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요 뒷담화를 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속성이 있다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남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의 욕을 하는 그런 네. 이유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그 사람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혹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고 야 네. 너네도 조심해 쟤 저런 애야 그래서 이거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뒷담화를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야 너 알아? 야 쟤 저런 애래 너네도 조심해. 이거는 걔를 욕하는 거를 넘어서서 야 쟤가 저럴 때 우리가 피해받지 않게 조심하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뒷담화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판단이 다 옳지 않을 수 있고 상대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가 나에게는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친구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점을 공유하지만 사실 또 다른 친구는 무심해서 그런 걸 또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요거를... 사실은 거기에까지는 사람들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네. 내가 경험한 것이 가장 옳다라고 믿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 내가 경험한 게 옳지만 그래 저 사람이 경험한 게 맞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뒷담화를 하진 않죠. 그런데 살짝 위로를 받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내 생각이 네. 굉장히 이거는 내 경험이 맞아. 그래서 왜 사람들이 속 얘기할 때는 다 자기 경험 말하잖아요. 맞아요. 너 그거 알아? 이건 이거야? 그러면 야 그거 아니고 이렇게 이제 논쟁이 되고 하듯이 어떤 자신의 경험이 사실은 정확하다라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서 그래서 남을 도와주려는 사람일수록 야, 쟤 위험한 애야? 야, 쟤 조심해야 돼? 사실은 이게 네. 일종의 뒷담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뭐 판단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뒷담화는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지만 그 어떤 뒷담화의 대상이 된 사람은 어느 날 보니까 그 모임에서 이상하게 친구들이 자기를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뭐 말을 해도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하고 이런 걸 이제 느끼면서
이게 뭐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왕따를 당한다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요즘 뭐 주변에서 그 꼭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SNS를 통해서도 그렇죠. 막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사실 이 뒷담화가 이 가지는 파급력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큰데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개인보다는 집단으로 움직이는 이 집단주의 어떤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으로 이 사람을 좀 따돌리거나 하는 것들은 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냐면은 본인들의 의도가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진짜 그 공동체를 위한다면 그 사람 뒤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과 맨투맨으로 마주 앉아서 야, 내 생각에는 네가 이런 모습이 좀 사람들한테 피해를 좀 주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넌 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경고를 주거나 직접적으로 그 사람과 소통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뒷담화의 어떤 대상이 된다면 그런데 누가 내 욕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어떤 실제로 사람들과 관계를 실제 세상에서 맺고 있는 그런 관계라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가서 좀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좀 느끼는 분위기가 요즘에 있는데 너희들이 좀 나를 소외시키는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라고 좀 먼저 마음을 좀 털어놓고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보통 요즘엔 익명으로 그렇게 뭐 글을 올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어디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누가 내 얘기를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아 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갖구나. 관심을 갖고 욕을 해주는구나. 왜냐면 그것도 상당히 큰 에너지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영향력이 없는 사람 얘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이제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게 신문 기사에 어떤 기사라도 나는 게 낫다. 부고보다는 부고가 아니라면은 네. 안 좋은 기사더라도 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사실은 자신이 주목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자꾸 그런 것들을 좀 읽는 연습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재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읽는 거하고 무시하는 거는 다르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동적으로 읽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그건 어려우니까 계속 그것이 내 생각에 들어올 때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계속 내가 그거에 잡혀서 내가 힘들지 않게 하려고 계속 그 생각들과 싸우면서 이겨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보통 지금 뒷담화 얘기했는데 대상이 된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나에게 어떤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 하고 받아들이면서 조금 고쳐나간다고 할까요? 뭐 아니면 상대에게 그 말한 상대를 알면 가서 나의 어떤 점이 너에게는 그렇게 비춰졌는지를 서로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까요?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으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뒷담화한 사람이 그 정도로 대화가 가능하고 그거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면 뒷담화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아마 먼저 얘기를 했을 텐데 네. 그 사람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어서 뒤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먼저 뒷담화를 당했고 그게 누가인지 알면 찾아가셔라. 그런데 그 상대방은 나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라고 오리발을 내밀 거다. 네. 그럴 때 아 그래 알겠다 하고 물러나시는 게 오히려 좋지. 그거 가지고 아니다 너 누가 했다더라 너 이랬지 않냐라고 하시면 오히려 더 맞아요. 문제랑 갈등이 많이 생기게 네가 되죠. 말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상대에게는 내가 너가 말한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걸 그렇죠. 알려줄 수는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공감초대석.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리학의 역설의 저자인 강현식 작가와 함께 이 비판 그리고 뒷담화가 내포한 역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